아, 정전기. 여러분, 제가 오늘 겨울 정전기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 에디드입니다. 여러분, 겨울이 되면 우리가 시달리는 되게 공포들이 많이 있죠. 대표적인 건 뭐 추위, 뭐 무슨 패딩의 압박, 뭐 추워가지고 나 미칠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정전기입니다. 정전기. 아니 왜 하필 겨울만 되면 무슨 뭐 하나 만지기가 무서워. 쇠로 된 거 막 만지기 전에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 막 손가락을 하나하나 이렇게 탁 건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하거든요. 날씨가 점점 가을에서 겨울로 건조해지면서 정전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, 뭐 대부분도 엄청나게 뭐 터프하신 분들은 뭐 정전기고 나발이고 막 이렇게 잡는데, 저 같은 쫄보들은 막 하나만 만지려면 그래가지고 봄 여름에 없던 그런 쫄보 같은 성향이 가을 겨울로 시작할수록 엄청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같은 쫄보, 정전기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정전기 안 생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정전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동전입니다. 동전. 뭐 10원짜리, 50원짜리, 100원짜리, 500원짜리 다 상관없어요. 무조건 정전기가 나오는 전류를 흘러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접어들수록 호주머니에 내가 동전을 쓰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런 동전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다닙니다.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예방법은 내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동전을 한 번씩 만져주면 돼요. 그래가지고 내 몸에 정전기가 날 수 있는 거를 이 동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.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동전 잡을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쓰고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. 여러분,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움직이는 정전기 있을 때는 이렇게 동전을 먼저 이렇게 갖다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지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. 자, 잘 보셨나요? 이처럼 제가 뭔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정전기 엄청나게 오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갈 때 이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댔기 전에 이 동전을 먼저 요렇게 댑니다. 그러면 이 동전과 정전기가 생기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 동전이 그 정전기를 먹어버려요. 그래서 내가 집었을 때 정전기가 안 생기는 것이죠. 물론 자주 가는 곳에 동전을 막 집었다 뭐 해봤다 이러긴 귀찮을 수 있지만, 내가 평소에 엄청나게 정전기가 오는 그런 공포심 같은 데는 내가 평소에 동전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여기다가 딱 먼저 갖다 대세요. 갖다 대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문을 엽니다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정전기가 엄청 심해질 때 저 같은 경우 필수로 맨날 해요. 특히 저 같은 경우 화장실 다닐 때 이걸 진짜 많이 했었는데, 막 화장실 막 급하게 가는데 급하게 가면서도 잠깐 여기서 띡 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엽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저같이 정전기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손으로 이걸 딱 잡기 전에 동전으로 띡 찍고 잡고 이렇게 여시는 습관, 이렇게 길러주시면 정전기에 대한 공포를 많이 없앨 수 있고, 평소에도 내가 정전기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시면 전기가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전기가 많이 없어지니까요,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겨울 정전기 공포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